다양한 생선 요리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메뉴가 있답니다. 농어 강국이에요. 농어 강국. 사골처럼 맛이 진해요. 속이 허하고 그럴 때 한 번씩 와서 이거 사다 먹어요. 이게 그 여름 보양식으로 해갖고요. 그 서울에서는 먹고 싶어도 거의 못 먹는 겁니다. 엄청나게 귀여운 겁니다. 맛있습니다. 한 번쯤 접수해보십시오. 어디 가세요? 계산하고 집에 가서 먹어야지. 빨리 가서 맛있는걸요. 기운이 불 끄는 손님 농어 간국을 소개합니다. 농어로 국을 끓여요. 남다른 크기 뽐내는 농어 준비해주세요. 저만 하죠? 제 얼굴보다 훨씬 크죠? 농어 간국이라고 푹 끓여서 아주 진한 농어 맛을 느낄 수 있게끔 끓일 거예요. 자칫하면 다치기 쉬운 억센 지느러미는 손질할 때 꼭 제거하고요. 큼지막하게 잘라준 다음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요. 절구에다가 맛의 완성도를 생각하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비린내 제거. 필요할 때마다 생강을 빻아서 즙을 내 사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요. 이런 작업이 필요하군요. 주인장은 완벽한 농어를 위해 한 가지 더 신경 쓰는 게 있다는데요. 진해요. 농어 말린 거는 이렇게 한번 쪄주면 살도 더 쫀득거리면서 풍미가 훨씬 살아납니다. 손이 많이 간다. 스팀 마사지로 탄력받아 탱글탱글해진 농어는 준비 끝. 쫀득쫀득해 보여요. 국물의 기본이 되어줄 쌀뜨는 물에 아, 대뜸 뭔가를 붓습니다. 뭘 우리는 농어 간국 팁! 황칠나무인데요. 맑은 국이나 탕을 끓일 때 황칠나무 끓인물을 사용해보세요. 깔끔하면서 속까지 깊은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재료가 달라요. 이제 본격적으로 농어부터 나박선 무와 청양고추까지 넣어 모든 재료가 조화를 이룰 때까지 팔팔 끓이면 사골 부럽지 않은 뽀얀 빛깔 자랑한다네요. 마지막으로 향긋함을 더해줄 채소 넣고 보글보글보글 한 소끔 끓여주세요. 무더위는 가라! 여름에 즐기는 최고의 보양식 농어 간국이 완성입니다. 속 풀리겠습니다.